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2 20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그리고 김프로는 오늘 없습니다. 네. 어디 가셨어요? 몸이 좀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정프로가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반바지 사건. 자, 그래서 저희 그 추운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앓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 또 함께해 주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살짝 제가 시작 전에 좀 들었는데 아주 그 흥미로운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오늘 저희를 어디로 데려가 주실지 우리 예. 박사님 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지구본 연구소 쭉 하다 보니까 네. 역시 한국 분들은 드라마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스토리. 네, 스토리도 좀 있고 눈물도 좀 있고 갈등도 그래. 있어. 갈등도 있고. 네. 근데 그러다가 우리도 드라마 보다 보면은 어떤 드라마는 끝에 가서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네. 이제 We Are the World하고 끝나는 이제 그런 게임인가 하면 있는가 뭔가 하면. 찝찝한 개막장 스타일로 그냥 끝나는 그런 스타일이 있죠. 보면. 네네네.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르완다 같은 경우 보면은 끔찍한 네. 일도 많았지만 어쨌든 간에. 많이 좋아지고 있는 많이 좋아지고 있고 네. 우리도 들으면 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좀 훈훈한 스타일로 이제 좀 마무리가 되는데 비해서 오늘 말씀드릴 국가는 그에 비하면 그냥 막장 드라마가 계속되고 있는 시작부터 막장인데 지금도 막장 뭐 시작도 좀 이상하게 시작했고 네. 그다 중간에 이제 클라이맥스를 한번 치고 난 다음에 네. 이게 뭔가 수습이 좀 되는 듯 하긴 하지만 여전히 계속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꼬이기 시작하면 참 답이 없더만요. 네. 뭐 꼬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참 한 번 이제 그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이제 잘못 단추를 꼈다. 아, 첫 단추를. 그러면은 사실 풀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풀고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네. 거야. 그러니까 일이 참 늦어지죠. 보면. 그게 보면 재개발이랑 많이 비슷해요. 그게. 그렇죠. 이게 그 되기 시작하면 이게 이래서 되고 저래서 되고 착착 되는데 네. 안 되려고 맘먹으면 참 진도 하나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나라는? 예, 들어보셨을 텐데 라이베리아입니다. 라이베리아. 라이베리아. 라이베리아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라이베리아, 아베마리아? 어감이? 어감은 예. 남미 어딘가에 있는 나라 느낌도 좀 들고. 라이베리아. 예. 라이베리아란 단어를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 그 프로는 아마 뉴스일 것 같아요. 바다 뉴스요?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배끼리 충돌했다든지 배가 뭐 가라앉았다든지 그러면은 항상 라이베리아 선적의 그래 뭐, 아, 무슨 무슨 아~ 그래 뭐, 그래 아 네, 그런데 파나마 라이베리아 선적 무슨 호와 라이베리아 선적 무슨 호가 뭐 그래. 남해 해상에서 충돌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궁금했어요. 아, 해상 강국이군요 여기가. 해상 강국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선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본적 같은 거죠. 그렇죠. 본적, 주소지. 배의 본적이죠. 선적인데 이 편의치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도 이제 배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세금 내야겠죠. 네. 예. 근데 이제 보유세. 그렇죠. 보유세, 재산세. 근데 이거를 적게 내는 나라가 있으면 옮겨놓을 수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놓죠 보면은. 아 세금 회피처처럼. 그렇죠. 세금만 한 게 아니고 이제 이를테면은 A라는 나라, 이를테면 유럽의 어떤 나라라면은 네. 너희는 안전 규정도 되게 강하게 해야 되고 거기 태우는 사람들은 어떠한 노동 조건을 준수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아지겠죠. 등록 뭐, 예, 3년마다 한 번씩 무슨 뭐 그 환경 오염 점검도 받아야 되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서 렌트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취등록세가 매우 싼 지자체로 많이 몰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 수입차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번호판 달면 비싸고 창원, 경남, 창원이나 이런 데 가면 쌌기 때문에 다들 영업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왔다 갔다 하셨죠. 보면. 그래요. 예, 그런 것처럼. 배들은 이제 관행적으로 네. 오랫동안 이제 편의치적이라고 그래서 네. 자기들이 이제 그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유리한 그러니까 등록세가 저렴한 어떤 그런 곳을 네.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그 나라 깃발을 달고 다닙니다. 실제로 선주도 그 나라 사람도 아닐 테고 아니죠. 당연히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 그렇죠. 나라가 아닌데 네. 그럼 위장전입인 거지 주소만 거기로 옮겨놓은 거지. 위장전입까지는 아니고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왜냐하면 그 나라 세금 내고 뭐 등록세 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네. 많은 선박들이 네. 이런 이제 편의치적 제도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라이베리아 선박이 많은 거예요. 예, 라이베리아 선박이 많아요. 라이베리아가 무슨 해상 강국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세금이 싸니까 해상 서류 강국. 그렇죠. 예. 페이퍼 파워. 페이퍼 파워죠. 그래서
세계에서 2위입니다. 아 진짜요? 예, 세계 2위. 어디가 1위예요? 1위가 그럼 파나마. 항상 1위가 아 잠깐만 맞춰봅시다 우리. 예. 맞추셨어요 방금. 그래 파나마예요. 파나마 선적이라. 아 그래요? 네. 그나마 이제 파나마는 좀 이해가 되죠. 파나마는 아. 파나마 문화도 있고 그러니까. 아, 그래서 파나마 선적 가면서 거기서 서류 처리하고 우리도 오가면서 있는 주민센터에 가서 일도 보고 하듯이 아.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뜬금없이 라이베리아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아 그래서 그렇게 파나마 선적이랑 라이베리아 선적이 많구나. 네. 아, 그러네. 진짜 오늘 처음 알았네요. 아, 처음 하셨어요? 네. 나는 그게 두 개나 되는 게 신기해 오히려. 아, 하나로 안 몰리고. 그럼 위너테이크스 오리겠지. 누가 좋아도 더 좋겠지. 어디 한 군데가.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이를테면 미국 쪽이나 아메리카 대륙은 파나마 선적이 유리할 것 같고요. 가까우니까. 아, 심적으로. 뭐 어, 저 유럽이나 이런 쪽은 페덱스라도 붙이면 싸니까. 뭐 라이베리아 어. 쪽이 더 낫지 않을까. 뭐 어. 그냥 그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이런 걸 시도를 이제 했어요. 네. 어, 근데 이제 이게 꼭 그 세금을 낮춰준다고 꼭 잘 되는 건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혼두라스나 이런 나라들도 해보다가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편의 취적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제일 반대하는 쪽이 네. 이제 선원들 노동조합, 국제적인 노동조합 이런 쪽에서 반대를 많이 해요. 그 나라에 등록되면요? 왜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편의 취적이라는 게 이를테면 라이베리아의 관할 이제 노동 교육 규율을 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선원들을 뭐 장시간 시킨다든지 아~ 무슨 차별 대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맞설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게 없는 나라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프리한 자유가 있는. 그러네. 그래서 이 라이베리아라는 나라 이름 자체도 사실 자유예요. 리버티에서 아, 리버티. 리버티. 예, 리버티에서 나온. 예. 아, 자유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인가 보죠, 여기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라이베리아. 그다음에 네. 라이베리아 중간에 조금 이야기 나올 수 있는 북쪽에 있는 시에라리온 이 두 나라가 사실은 되게 어감도 비슷한데 자유를 외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시에라리온 시에라리온 같은 경우는 나라 이름 자체는 이제 사자의 산이라는 뜻인데요. 시에라리온 예 라리온 라이얼 라이 아, 네, 시에라리온이잖아요. 예, 사자의 산이라는 뜻인데 여기는 수도 이름 자체가 아주 멋있어요. 시에라리온 수도는 프리타운이 프리타운. 프리타운 예 자유 자유촌 아니면 공짜촌. 어쨌거나 이 네. 자유와 되게 밀접한 관련이 어. 있는 하지만 글쎄요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리 자유롭지는 않은 이제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 박사님한테 들었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그 미국의 노예로 있던 분들이 자유를 찾아서 여기 라이베리아로 네, 와서 건설했다. 예. 요 얘기가 혹시 예, 예. 아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천재 정영진 와. 기억력 정형이지. 네, 자발이라기보다는 너희들 갔으면 좋겠어, 서서서서 이런 느낌으로 아, 보낸 겁니까? 갔다고 볼 수 있겠죠. 아. 자 그럼 오늘은 그 이야기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라이베리아 나라 그리고 라이베리아가 이제 노예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노예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막장 드라마 스타일의 이야기도 되게 많은데 네. 그거는 시간 관계상 다음 편으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베리아는 이제 아프리카 서쪽에 있어요. 네. 서해안. 그래서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동쪽은 그래도 좀 나라가 덩치가 좀 큽니다. 큼직큼직한 나라들이 이렇게 쭉 붙어 있으니까 네. 대충 보면은 이제 몇 번 지도를 보시다 보면 이제 무슨 나라가 있는지 금방 감은 와요. 네. 근데 서해안 쪽은 큰 나라 작은 나라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음흠, 그러다 그러네. 보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가 어느 위에 있는지 막 헷갈리는 나라들이 아,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지도를 작게 보면 오른쪽은 어쨌든 나라 이름이 다 나오는데 네. 왼쪽은 네. 안 나와 잘. 네, 잘 안 나와. 잘 안 나오고 막 나라 사이를 파고든 나라도 있고 네. 뭐 감비아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 보면은 확대해야 돼. 예, 상당히 이제 크게 해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 서해안 지역은 옛날서부터 유럽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좋게 말하면 교역이 활발했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노예나 착취 행위가 많았던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폐해가 더 많은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 서쪽이 더 사람 살기 힘든 네. 이제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베리아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한 곳인데요. 네. 북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에라리온하고 그다음에 기니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이제 코트디부아르 옛날 아이보리 코스트라 불렀던 그 나라가 있는 곳이 상하를 많이 네네 맞습니다 반출내는 모양이군요. 네. 그래서 그 나라 사이에 있는 곳인데요. 네. 면적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크죠. 11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큰 거고요. 아, 이게 작아 보이는데 우리나라보다 크군요. 네, 조금 더 크니까 뭐 우리나라랑 비슷한 사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인구는 한 430만 정도니까 뭐 10분의 1도 안 되네.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이 나라는 재밌는 게 일단 공용어가 영어예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영어를 쓰는 나라들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데 아, 프랑스어 많이 쓰죠? 프랑스어들 많이 쓰죠. 특히 네. 예. 근데 물론 이제 뭐 영국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영어를 많이 쓰긴 하지만 네. 네. 근데 이제 공용어가 영어고요. 그다음에 종교도 기독교가 85%예요. 85요? 예. 이슬람교는 12%.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서양이네. 예. 상당히 서구적인 느낌이 이제 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근데 이런 나라가 우리가 보통 영어를 쓰고 뭐 이러면 프랑스어 쓰는 나라들이 되게 못 산다. 보통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이제 옛날 IT 이야기 나왔을 때도 그런 이야기 나왔었고. 예. 근데 이 나라는 아마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린 국가들 중에서 거의 바닥권인 것 같아요. GDP가 이게 뭐 집계가 가능한 건지 모르겠으나 명목상으로 475달러. 475달러. 예, 예. 경제 활동 거의 안 하고 자급자족이구나 그냥. 한 1000불 정도면 진짜 빈국 소리를 듣는데. 1000불 밑이 이제 빈국이죠. 네. 근데 이제 이 라이베리아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바닥 오브 바닥인 셈이죠, 보면. 뭐 PPP로 따져도 한 860불 정도 수준이고요, 보면. 네. 뭐 실업률이라는 걸 누가 집계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CIA 그 팩트북 보면은 한 70% 넘는 것 같다. 뭐 이 정도 표현이 나옵니다, 보면은. 이 정도 소득이면 drop 자체가 잘 없는 공무원 그렇죠. 말고는 다 농민인. 공무원도 월급을 받나? 뭐 사실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런 나라들은 보통 이제 UN 기구의 직원이 되는 게 인생 로또입니다, 보면은. 아. 예, 국제 기구, 뭐 구호 단체라든지 UN이랑 이런. 그거 말고는 나라. 없겠네요. 그렇죠. 뭐 없다라고 보면 대충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국기를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은 네. 미국하고 되게 유사해요. 미국이 이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그 줄이 가로줄. 이제 예, 네. 해서 총 13개 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50개의 이제 별들이 이제 있잖아요. 보면은 이 나라는 11줄 붉은색 6줄, 흰색 5줄에 이제 있고요. 아, 진짜 그러네. 그다음에 그 별이 50개가 아니고 네. 커다란 한 개가 있죠. 꼭 텍사스 기처럼 아. 이제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를 많이 괴롭히는 론스타가 사실 그 텍사스의 베이스를 두고 있잖아요, 보면은. 아, 여기도 이제 외로운 별이라고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예, 뭐 독립 당시 아프리카 최초의 이제 독립국이다. 뭐 이런 이제 상징적인 그 했는데 왠지 좀 미국스럽죠. 미국 짝퉁도 머리만 보면 딱 미국 같은데. 예, 예, 미국 짝퉁일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 나라가 1847년에 해방 노예들이 만든 나라예요. 1847년. 예, 아까 굉장히 일찍 만들었네요. 그렇죠. 그때 정작 미국의 노예제가 폐지된 거는 1865년이에요. 보면은. 노예제가 폐지되기 노예제 20년 전에. 폐기되지 이전에 네. 이제 벌써 이제 어떻게 보면 해방 노예들이라는 존재들이 있었고 네. 이분들이 이제 만든 국가라는 거죠. 어. 그래서 뭐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이제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이 나라는 뭐 최근에는 이런 세계 최빈국이지만 네. 한때는 꽤 살기 괜찮았던 나라예요. 라이베리아요? 예, 라이베리아. 예. 그러니까 살기 괜찮다는 말이 일단은 네. 밥벌이는 그래도 할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이제. 네, 네, 네. 그래서 1926년에 지금도 있죠? 그 타이어 회사 파이어스톤이라고. 아, 있죠. 예, 예. 이 나라 타이어 만들려면 고무가 필요하잖아요. 지금은 다 석유에서 만드는 합성 고무지만 네. 옛날엔 다 천연 생고무로 만들었으니까 뜨거운 나라에 뭔가 자기네 원료 공급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이 파이어스톤이 이제 세계 최대의 고무 농장을 이 라이베리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만 5천 명 이상을 고용해가지고 그래서 1950년대에는 이 라이베리아 같은 라이베리아에서 고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국가 예산의 한 40%를 조달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고무 강국 뭐 이런 나라였죠, 보면은. 그래서 먹고 사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예, 뭐 아주 나쁘지 않은. 예, 수준. 그리고 이제 이 미국과 베이스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미국한테 상대적으로 많은 도움도 받았고요. 네. 그래서 1970년대까지는 외국인 투자도 꽤 많이 받은 편이었고. 아, 그래요. 근데 예. 500달러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예. 그랬다가? 예. 뭐 사람들이 한번 이제 막장 드라마를 찍기 시작하면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지금은 고무 사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예. 있는데 500달러 하기가 네. 쉽지 않지. 지금은 뭐 들어가면 총 맞고 나오기 딱 좋은. 그러니까 지우개라도 만들고 있으면 그거보다는 더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자고 이 나라는 뭐 먹고 사냐 그러면은 사실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하지만 뭐 분명히 이제 국가적으로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편의치적으로 네. 이제 덤핑으로 이제 아. 취등록세. 네, 취등록세 걷어가지고 이제 먹고 네. 사는 게 좀 있고요. 이 나라 특징이 또 세계 3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뭐 3대 무슨 뭐가 3대야? 미터법을 쓰지 않는. 에잉? 아 미국처럼 네. 마일 쓰는군요. 그렇죠. 미국에서 미국 짝퉁이라고
이제 미국 흉내를 내는 거죠. 마일, 파운드 이런 거 쓰는 거죠. 이제 근데 그렇게 안 쓰는 나라가 세 나라 정도예요? 예,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미국, 라이베리아, 어디? 예. 영국? 아시아에 있어요. 아시아요? 엉뚱하게 미얀마입니다. 미얀마가 미터법을 안 써요? 안 써요. 왜? 왜인지는 저도 좀 찾아보겠는데. 그럼 거기서 미국식 마일 뭐 이런 뭐 자기들 전통 뭐 단위 이런 거 쓸 거예요. 아~ 세뼘 뭐 이런 거 쓰는 거구나. 실제로 미터법을 쓴다고 해도 막상 그 나라 가보면 미터법 안 쓰는 나라들은 되게 많아요. 뭐 아, 영국도 그렇고. 아, 우리도 지금 33평 아파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85제곱미터 하면 좀 왠지 이상하고 어색하죠. 보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러고. 근데 어쨌거나 국가적으로 이제 표준 도량형을 이제 그 미터법을 안 쓰고 있는 이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는 이제 80년대 후반서부터 이제 내전을 겪어왔어요. 80년대 후반. 예, 1989년서부터 97년까지가 1차 내전. 그다음에 2차 내전이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두 차례 이제 내전을 겪다 보니까 이 내전이라는 게 뭐 지도부가 분명히 있어가지고 명분도 있고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싸우면 차라리 괜찮은데 정말 개막장. 드라마를 찍었죠. 예, 그건 뭐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치안이라는 것들을 자국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나라예요. 종교 내전이에요? 종교 내전도 아니고요. 그냥 내전입니다. 아니 그래도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족들끼리 싸워. 어제 너 왜 나 때렸어부터 시작해서. 뭐.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네. 부족인데 네. 그냥 싸우는 겁니다 보면은. 아. 예. 어제 싸웠다는 이유로 오늘 또 싸우는? 그렇죠. 뭐 저놈이 날 죽였어. 내 동생을 죽였으니까 나도 저놈 또 죽여야겠어. 뭐 이런 식의 이제 왜 싸운지도 모르고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인 그렇죠. 거죠. 이유가 중요하지 않죠. 나중에 되면. 그렇죠. 잘 모르지 이유는. 그래서 유엔 평화유지군이 이제 가서 가 있긴 한데 수도 그러니까 수도 같은 경우가 라이베리아 수도는 이제 명칭이 몬로비아입니다. 몬로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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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 이름이 들어본 듯하죠. 보석 느낌인데. 마르님 몬로? 마르님 몬로가 아니고 미국의 이제 외교 정책을 말하는 몬로주의라고 있죠 보면은 그 대통령 이름을 딴 거예요 보면은 여러모로 예 마음에 들면 그냥 따오는구나 이 나라는 아 진짜 제가 지금 지도 보고 있는데 뷰캐넌이라는 지역도 있네 그렇죠 상당히 이제 미국 짝퉁을 흉내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미국하고 역사가 이제 겹치는 게 많으니까요 네네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현재 아마 여행 자제구역 자제 정도 되나요? 자관 가면 굉장히 위험하군요. 예, 뭐 강도, 강간, 뭐 살인 이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심하고요. 전체 여성의 75%가 강간 피해를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올 정도로 경찰 75, 없나 봐요. 75%요? 예, 그래서 뭐 이건 너무 좀 과장됐다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긴 하는데 네. 자관 뭐 일단은 가면 내 몸 하나 지키기가 자신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국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국가가 아니네. 그렇죠. 현재는 그나마 좀 나아지고는 있다고 그러는데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알 수 없는 왜냐하면 이제 예전 내전 때 풀린 이제 그 무기들도 많고 그다음에 내전 때 이 나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싸우려면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잔인한 일을 잘 못하죠. 그래서 동원하는 게 이제 소년병들이죠. 아, 그래서 그래, 예, 그래, 그래서 그래. 뭐 10살 밑에 애들이 이제 그 인형 캐릭터 가방 메고 AK 소총 들고 뛰어다니면서 게임하듯이 이제 가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끔찍한 이름들이 좀 등장하죠. 뭐 대통령이긴 하지만 뭐 사무엘 도어라든지 뭐 찰스 테일러라든지 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름은 괜찮은 다 미국식 이름이죠 보면은 뭐 원래 미국에서 존도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이제 보면은 뭐 그 무명인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악명 높은 대통령 예 악명 높은 대통령이죠 뭐 잠깐 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사무엘도 이 양반은 아마 최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 중에서 그 계급이 아마 제일 낮은 계급일 거예요. 전 세계 쿠데타로 집권한 군인 중에 예, 보통 한 일병이었어요, 설마? 보통 그래도 한 소장 내지 준장 그래도 정도. 뭐 영광급은 되죠. 뭐 그래도 장교잖아요. 장교. 최소 대령 이상은 돼야죠. 아니 뭐 장교까지는 그래도 인정을 해줄 수 있을 아니, 것 같아요. 위관급이라도 그래야 나를 따르라 저기 그렇지. 공격해라 하면 예. 따르는 놈들이 있어야 쿠데타를 할 거 아니야. 최소한 연대장은 돼야지. 이 양반은 설전이었으니까 아마 그 하사로 봐야 되나요? 상사로 봐야 되나요? 자관, 그 부사관. 네. 중대 하나 불렀다는 뜻이네. 한 100명. 그래서 16명으로 이 친구들하고 네. 이 대통령 침실을 습격을 합니다. 네. 당시에 이제 톨버트 대통령이 이제 있었는데 네? 아마 월급이 좀 밀렸던 모양이에요. 보면은. 그래. 이게 진짜 월급 체납 정말 중요한 일이야. 예. 네.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가서 이제 좀 따져 보자. 총들이 되면 월급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 아저씨는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머리를 돌립니다. 저 사람 죽이면 내가 대통령인데 왜 말로 해? 나한테 총이 있는데.
그래서 사살을 해버리고 그 사지를 찢어가지고 내장을 개에다 던져줍니다. 공포스럽게 만들어서. 예. 못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대통령이 없으니까 이제 강요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 길거리에 끄집어내가지고 총살을 시켜요. 13명의 관료들을. 강요들을? 예, 강요들을. 뭐 상당히 이제 터프하죠. 강요들은 경호원도 없고 그 상황을 지키는 무슨 친위대, 왕의 친위대 이런 거 없었나 봐요. 뭐 대통령 그럴, 경호실 이런 거 없나? 그럴 상황까지도 이제 안 갔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자관 온갖 폭력과 이제 악행을 이제 자행하다가 이제 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찰스 테일러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제 쫄리다가 이제 부하한테 또 배반을 당해가지고 아 다음 대통령은 찰스였어요. 예, 찰스 테일러인데 이제 부하한테 이제 부하가 또 괴롭히죠. 어쨌거나 그래서 1, 2차 내전을 거치면서 이 나라는 이제 막장 국가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실제로 이제 라이베리아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네. 이 노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노예 그러면은 되게 그 로마 시대, 뭐 그리스 시대부터 로마가 있었죠 보면은. 근데 이제 전쟁에서 지면 남자들은 노예가 됐던 거죠. 여성도 노예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하고 되게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존재가 이제 노예인데 이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우리가 보통 노예 그러면 떠올리는 게 아프리카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 아프리카 노예들이 뭐 사실은 뭐 로마 시대나 이때부터도 있긴 있었어요.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이 로마나 이제 꽤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 대서양을 중심으로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이제 노예제가 확산되는 노예 무역이 확산되는 것들은 한 16세기 1518년 정도부터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노예를 데려가는 방법이 주로 이제 일단은 유럽을 경유해서 네. 찍고 갔는데 그때서부터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바로 이제 갈 수 있도록 그 찰스 1세가 이제 이것을 허용하면서부터 예, 대서양을 이제 직횡단을 해가지고 찰스 1세가 누구예요? 그 영국 왕이죠 이제 보면. 예. 그 영국 왕이 허가해야 미국으로 직항을.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이득을 위해서 왜냐면 이제 우리가 먹을 게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꼭 경유를 해라. 아 수출 금지. 네. 그렇죠.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굳이 경유 안 해도 이제 그냥 갖다 팔아라. 이렇게 한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상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유럽을 거쳐서 아메리카까지 가면 그 사이에 죽는 그러니까 뭐 손실률이 높은데 바로 가면 아무래도 낫겠죠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16세기, 17세기를 거치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노예들이 이제 그 개미지옥처럼 이제 카리브해나 아메리카 대륙으로 끌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근데 사람이라는 게 먹고 살만해지면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여유가 생기면 이게 과연 맞나?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강제적으로 뭔가 하는 게 맞나? 이런 이제 생각들이 유럽 지역에서 좀 등장하게 됩니다. 피해 입은 쪽에서가 아니더라도 네, 피해 입은 쪽에서가 아니고 예. 그래서 여유 있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18세기 정도 되면 이미 영국에서는 이제 유한 계급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등장을 하고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프랑스 혁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이게 사람이 존엄해야 되는 존재 아니냐. 평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저 노예제를 저렇게 계속하는 게 맞느냐.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노예제가 실제로 정말 경제적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 우리는 기계가 있는데 왜 사람을 저렇게 써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보면. 베지테리언들, 채식주의자들의 생각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뭐 비슷할 수 있죠. 보면은. 예. 그러니까 너무 없으면 그런 생각 못하고 그냥 먹는 건데 예, 선택의 이제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제 폐지는 영국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제일 선진국이 당시 영국이었으니까. 근데 이 폐지제를 주관하셨던 분이 이제 토마스 클락슨이나 아니면 윌리엄 윌러포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따지면 훌륭한 캠페이너? 어떤 보면은 이제 전략, 광고 전략 이런 걸 잘 동원을 했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그 상징을 상당히 잘 이용했어요. 네. 어떤 이제 그 흑인이 무릎 꿇고 이제 빌고 있는 하늘한테 이제 빌고 있는 저는 인간과 형제가 아니옵니까?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캐릭터를 그려가지고 이것들을 각종 메달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뿌리기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유명했던 악명 높았던 이제 노예선 중에 하나가 이제 브룩스호라는 노예선이 있었는데 450명이 빽빽하게 들어차는 이 작은 배에 어떻게 450명을 태울까요? 사람을 겹쳐서 폭해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쇠사슬로 묶고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걸 우리가 과연 계속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홍보 자료를 이제 뿌린 거죠. 가가호호.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사람들 영국이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노예제라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여론들을 이제 확산을 시킵니다. 보면은 그리고 실제로 이제 18세기 후반에 지난 1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IT에서 이제 흑인들이 실제로 독립국가를 이제 건설하는 이제 이런 일도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세기에 들어가면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제 노예 무역을 금지시켜요. 노예제를 금지시키는 게 아니고 노예 무역을 금지시킵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노예 무역, 그러니까 이제 그 있는 지금 이미 있는 사람 어쩔 수 없고 가서 노예로 있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하라 당장 하라고는 좀 곤란할 것 같으니까. 아, 노예 신입생은 안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무역이 없으면 좀 곤란하지 않겠냐. 간접적으로 이제 제재를 가하는 거죠. 보면. 서서히 없애자는 차원인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을 물건 취급해서 이렇게 가는 거는 빨리 막아야겠다. 근데 이미 가 있는 것들은 뭐 기득권 당장 할 수 없으니까. 것이다? 그래서 이제 덴마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노예제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덴마크가 1803년, 그다음에 영국이 1807년, 네. 그다음에 미국이 1808년, 네덜란드가 1814년 해가지고 프랑스도 1818년에 좀 뒤늦게 이제 노예 무역 금지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은 노예제 금지까지는 아니고 노예 네. 무역 금지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영국이 이제 계속 유럽에서 그 아프리카와 브라질 사이에서 이 노예 무역을 주관하던 이제 포르투갈을 압박을 해서 협정을 체결을 해요. 네. 그래서 브라질과 브라질에 노예를 보내지 말도록. 예. 이런 이제 영국이 이제 팔고도 붙이고 이제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네. 그래서 영국이 이제 이거를 금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무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처럼. 그러니까 뭐냐면은 노예를 팔려면은 어디 지금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무조건 배를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해군력을 갖고 있던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해군이 영국이 자국의 이제 군함들을 동원해가지고 아프리카 해안을 순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예선들을 그 검문 검색을 해서 노예가 발견되면은 나포해요. 그게 네. 영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그냥 인도주의적 차원이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인도주의적인 명분도 있고요. 국익 차원에서 봤을 때 보면은 멋진 놈들인데 실제로 이제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압도적인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다른 나라들은 그만큼의 생산력이 없잖아요. 쫓아오려면 노예를 더 많이 써야 쓰던지 값싼 노동력으로 값싼 노동력으로 하는 나라들을 견제한다? 견제하는 방법도 이제 있을 그래,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설명이 돼. 그러면. 그래서 영국은 1807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60년 정도를 이 서아프리카 해역을 순찰을 돕니다. 그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순찰을 돌 리가 근데 사실 없어. 근데 인도주의적인 것도 꽤 컸어요 보면은. 왜냐면 이제 계속 신문에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영국은 나폴레옹과 그 힘든 싸움을 벌일 때도 그 영국 언론들을 이렇게 그 자국한테 불리한 기사나 그 신란조나 뭐 풍자하고 이런 것들을 탄압하지 않았어요 보면은. 정말 객관적으로 보도했다고 예, 예, 그러더군요. 예, 옛날서부터. 그래가지고 이 한 60년 사이에 1635척의 노예선을 나포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나포를 했는데 이제 나포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검문 검색해서 이제 그 배를 이제 끌고 오는 거죠 보면. 네네네. 근데 이 당시에 잡히지 않으려고 이 노예선들이 저 수평선 너머에 영국 군함이 나타났다. 그러면 노예들을 바다에 막 집어 던집니다. 아, 가면서 막 집어던지는구나. 예. 그래서 막상 이제 와서 보니까 없다. 없어. 노예가. 분명히 이제 노예선 같은데. 그러면 이제 배는 최소한 건지는 거죠. 아, 그런데 나포는 안 당하니까. 나포 당하면 이제 배를 뺏기는 거니까. 허허.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네. 영국은 한 16만 명 정도의 노예를 이제 해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동기가 순수하고 좋긴 한데 결과로는. 네. 그거 안 했으면 바다에 빠지는 노예는 없었을 텐데, 그렇죠? 더 긴 결과론 근데 결국 그런 일을 한두 번 하다 보면 이제 노예가 포기하겠지. 그래서 자국은 어쨌든 간에 네. 이 나포된 배들을 계속 끌고 네. 다닐 수는 없으니까 아프리카 어딘가에 끌고 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정박을 네. 시켜놓든지 그걸 뭐 경배를 붙여서 팔든지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1787년에 이제 지금의 시에라리온의 네. 그 포구에다가 이제 해방촌을 하나 만듭니다. 이런 용도에. 여기 왜냐면은 이제 노예들을 잡아왔는데 이제 해방시켰는데 이 사람들을 아무데나 내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 캠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제 항구를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 프리타운으로 붙입니다. 거기가 프리타운이고. You are free. 예, 예. 프리타운이죠. 이름 참 뭐 단순 명료하죠. 그래도 의미는 좀 있네요. 예. 어딘가에서 잡혀온 노예들이 딱 구출돼서 구출되면 일단 여기로 가서 새로운 이제, 고향이 예, 일단 여기다 여기로 풀어놓는 거죠 보면. 네. 예. 그러면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어떻게 해요? 알아서 가.
아니면 여기서 좀 머물든가. 머물든지. 예. 그리고 뭐 그 선박들은 뭐 경배를 붙이든지 뜯어가지고 다른 배로 쓰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죠. 네. 세계의 경찰이었네요. 영국이. 그렇죠. 영국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해양 국가들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지금도 미국도 그렇고. 영국 이전에 그런 역할을 했던 나라가 있어요? 사실 해양 국가들이 없었죠. 그 전에는. 그 다음에 미국이죠. 그렇죠. 근데 같은 피잖아요. 두 나라. 그렇죠. 앵글로색슨족이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아마 영국 사람들이 연구했던 것 같긴 한데 네? 영국 해군이 없었다면은 이 시기에 한 82만 명 정도가 노예로 아메리카로 이제 끌려갔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간에 영국 해군은 지금도 이걸 되게 자랑스러운 자기들의 어떤 인도적 장기적인 네네. 인도적 작전이라고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 노예제가 폐지된 거는 이제 한 19세기 중반쯤 그래서. 그 따져보면 재미있는 게 유럽보다도 이제 유럽도 있지만 인도 뭐 이런 나라들도 폐지를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미국이 1865년인데 인도는 1843년 뭐 포르투갈도 1878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많은 나라들이 노예제 폐지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되고요. 노예 네. 제도 자체를 노예를 이제 불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차 세계전이 끝난 다음에 만들어졌던 이제 국제연맹이라고 있었죠. 지금의 국제연합하고는 다른 국제연맹의 네. 노예협약, 노예금지협약이라는 게 체결이 되는데 당시에 한 20몇 개 국가부터 이제 참여를 해서 점점 늘어나는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일 늦게 노예제를 폐지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1962년에 노예제를 이제 법률로 이제 금지를 시키게 됩니다. 아,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무슨 노예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도 원래 중동 지역은 흑인 노예들을 많이들 데려왔어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서 이 우리는 노예 무역 그러면은 이제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데려간거나 유럽으로 끌고 온 것만 생각하는데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랍 상인들이 네. 이제 그 홍해 지역에서 이제 노예 무역 을 했던 게 훨씬 연원은 더 길어요. 네네네네. 네. 네, 아, 중동에도 노예가 생각보다 많았군요. 우리가 네. 아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제는 되게 연원이 깊었고요. 네. 중동 지역은 오랫동안 아프리카와 연관이 있었다 보니까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으나 네네. 자관 노예 공급을 계속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일단 노예 제도가 그러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네. 아프리카는 과연 어떻게 변모해 됐을까? 이런 궁금하죠 보면은. 자, 과연 노예 제도가 사라진 이후에 아프리카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이어지는 2부로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